씨도 이제 질 수가 없잖아요. 반대로 네. 최민수 씨께서 강지훈 씨의 흑역사를 의뢰해 주셨어요. 뭡니까? 한국어가 좀 서툴러서 실수를 하신 거 있어요? 홈쇼핑에서. 예예예, 좀 많죠. 근데 젓갈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명희님이 계셨어요. 아, 명희. 젓갈 명희님. 네, 젓갈 명희님인데 너무 맛있는 젓갈이에요. 그래서 명희님한테 남자분이에요. 그리고 한복 입고 계시고.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젓이 명희네 젓이에요. 명희님이 만드신 젓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젓갈을 젓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청남전 뭐. 젓 종류들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젓 종류들이 많다. 젓 종류. 네. 아,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찍고 계시는 카메라맨들이 네. 계실 거잖아요. 네. 그분들이 빵 터져서 넘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있는 의자에서 넘어져서. 제가,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젓갈. 젓갈 얘기를 했어요. 네. 바로 네. 그를 정정을 정정을 했죠. 하셨구나. 그것도 랍스터. 랍스터는 캐나다 굉장히 큼직한 가재를 이제 파는 날인데요. 거기 안에 고기가 듬뿍 있다라는 거를 다 표현해야 돼요. 그렇죠. 아, 불안해. 그럼 막 살이 이만큼씩 나와요. 살이 아주 듬뿍 이렇게 많이 있다. 근데 이 집게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많이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깨서 제가 이제 고기를 보여주는데 요 엄지 부분은 고기 항상 작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저도 여기에 하도 큰 고기가 있다, 큰 고기. 그래서 딱 해니까 여기가 조그만 게 뭐가 하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본능적으로, 이게! 하나가 제 실수하는 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매출이 엉망이었겠네요. 이게 아니 잘 팔렸어요. 잘 팔렸어요. 오히려 그게 더 그것만 모아서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럼요. 나하고 똑같이 그 실수를 보고 싶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걸 다 라이브로 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어떻게 이 저 흑역사 한번 지워드릴까요? 뭐를 지우는 거죠? 요 지금 이제 유키어로. 아, 네네네. 아, 좋습니다. 지워줄게요. 자, 출시합니다. 뭐를 지는 거예요? 자, 레미오사. 어머! 정말 어쩔 수 없죠. 제가 지워드리는 거예요. 지워드리는 겁니다. 예.